세인에게? 네. 아이고, 설득하는 방법. 감사합니다. 제 책을 사서 보시면. 여기. 마침 잘 된 게, 아직 책을 안 사셨다면 두 권의 책을 보내드립니다. 1권, 2권. 자,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여는 소통법입니다. 누구 지갑 열어야 돼요? 내 지갑. 내 지갑. 내 지갑. 아유, 내 지갑. 고객의 지갑은 나중에 털고. 사기꾼들도요. 처음부터 안 털어요. 지 지갑부터 열지. 사기꾼은 뭐가 문제냐면 지 그런 것 같아. 지가 사기를 치는지 모르는 것 같아. 그러면 이걸 사기라고 생각하면 사기를 안 치는데 지도 모르는 거야. 이게 사기인지. 너무 착각을 하는 거지. 막상 나중에 막판 가니까 자기도 당한 거야.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를 속여버리니까 남을 다 속이는 거야. 내가 조금이라도 사기처럼 마음이 있잖아요. 드러난다. 사람이. 그 시대 사기꾼들은 지도 모르는 거야. 지도 모르게 자기를 속여버리는. 근데 뭐가 문제냐. 내가 사기는 이거야. 이만큼 해준다고 그러고 요만큼 해줄 때 사기인 거야. 근데 요만큼 해준다고 이렇게 해주면 사기가 아니야. 예, 예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만큼 해준다고 더 해줘야 돼. 그러면 존경받아요. 그게 이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OBM 설득 마케팅은 이거 남을 설득하는 방법. 그래서 이따가 사인 다 해놨으니까 하나씩 사시면 돼요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?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?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